네, 지금까지 학습한 것을 기초로 해서 간단한 퀴즈를 같이 한번 보자. 먼저 이 이상의 이 과정, 이거 이 보트, 지금 보트를 만들었잖아요. 얘를 코리아 스풀의 아키브 하는 과정을 한번 코드로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예요. 자, 두 번째입니다. 두 번째는 로열피를, 그러니까 처음에 이몽룡 등이 이니시에이터들이 로열피를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잖아요. 그죠?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제안한 법안이 통과된다면,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지불한 변호사 비용의 두 배를 보상금으로 이 사람들에게 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세 번째 또 볼까요? 세 번째는 이런 일종의 거래죠, 그죠? 변호사들과 홍길동과 알파 정당 세 사이의 거래잖아요. 요 세 사이의 거래를 각자의 밸런스 시트에 기록을 반영을 해보라는 겁니다. 그죠? 자, 네 번째입니다. 네 번째는 보팅 파워를 의원은 5표, 대의원은 4표, 권리당은 3표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르게 차등해서 한번 투표를 진행하는 이 메커니즘 알고리즘을 구성해보라는 것이 기초입니다. 네 번째,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네 가지인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공부하신 내용을 기초로 해서 다 할 수 있는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.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활용하시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.